오늘은 6월 28일 인천 연수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법원이 소위 검정 조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검정 조서가 너무나 편파적이고 너무나 부정직하고 너무나 봐주기가 심하고 너무나 양심불량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미디어 A님과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을 모시고 아주 철저하게 또 해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거의 신문으로 따지면 특종감에 해당하는 엄청난 그런 중앙선관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미디어 A님 반갑습니다. 고생 예, 많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예, 괜찮습니다. 대검 앞에서 지금 집회는 얼마, 집회가 아니고 이제 1인 10이죠. 예, 대검 앞에 그늘막을 치고 지금 35일째 지금 수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은 뭡니까? 인쇄된 투표지,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그 범죄의 증거들을 따라서 대법원을 강제 압수수색하고 조혜주를 구속 수사라는 내용입니다. 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예. 계신데, 예. 자,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제 심층 분석에다가 이제 막 폭탄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진행을 해 보시죠. 네, 일단 거기 했던 내용들이 조금 또 일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새로 또 추가된 내용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미대위님이 또 함께 하시니까 좀 예. 깊은 내용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방금 직전 방송에서는 공 박사님하고 이제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보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실물 그 대부분 조서를 같이 보면서 한장한장 같이 이제 실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대법원 조서를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게 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아주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대법원 그 이렇게 인천지방법원 재검표 현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100명이 넘는 그 법원 그 부장판사들, 그 다음에 법원 직원들, 그 다음에 대법관, 그 다음에 변호사들, 이런 내용들이 아주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조서에 쓰인 내용은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조서를 작성하는 대법관의 의도가 그냥 아주 그냥 필터링 의도였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기록되어야 될 내용에 실제로는 50%도 담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50%도 너무 그냥 과한 그런 후한 평가 같은데 예. 사실 뭐 이번에 56쪽이지만 검증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한 3쪽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3쪽을 가지고 그이 중요한 국가 대사에 대한 부분을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사실도 아니고 그냥 거짓을 그냥 그리고 선관위 측이 그걸 옹호하는 듯한 그런 홍보용 자료를 막 실어놨으니까 사실 좀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대부분 조서는 좀뭐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조서가 완전히 어제 뭐 정말 참 아주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는 분노를 느낄 정도로 야, 이따위로 너희들 일을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일반적인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 증인이 출석해서 이렇게 그 언급을 할때그 내용은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미묘한 내용인들이니까요. 그 미묘한 내용들을 이렇게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증인이 말하는 내용, 그다음에 판사가 물어보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서로 남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대법원 조서는 대법원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지경으로 이 조서의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게 아주 그냥 기록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서를 쓸 것이면 이 대법원에 그 많은 식구들이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급 법원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대법원이 이런 식으로 조서 내용을 아주 형편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법원, 이 정보를 지고 있는 이 대법원이 분명히 녹음도 했을 겁니다.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촬영도 했을 텐데 정보를 지은 대법원이 이 정보를 일부분만을 이렇게 그래서 아주 우리 국민을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주인이 허락하는 그 정보만큼만 보아라. 당신들은 국가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종놈들이니까 내가 주인이 베푸는 은전 이렇게 조금의 이런 정보들만 보아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 조서를 배급하는 이런 식의 대법원은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법원이 예. 예, 사실 저는 그 대법원을 그냥 저 조서를 처음 볼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 제가 이렇게 무슨 격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대법원 검정조서라고 해서 나왔고 그리고 처음에 그 상태가 공개 상태니까 대중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오랫동안 글을 쓰고 또 책을 써온 사람으로서 야, 이거 그 읽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이따위에 검정조서를 써서 내놓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이제 엄청나게 발생했기 때문에 어제 저는 무려 6편 정도의 검정조서에 관한 내용을 내보내고 그렇게 방송을 진행했는데 검정조서를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선관위를 비호하거나 선관위 범죄 행위를 은폐하는 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저는 이 대법원에 이렇게 그 조서를 저는 이렇게 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이게 대법원이 대법관의 태도도 물론 이제 그 정말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치사 선택을 해서 검찰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검찰이 87년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고 난 이후에 이게 검찰들이 그 선택적으로 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대권 후보를 마음대로 정하는 대통령 후보를 마음대로 정하고 대통령 권력을 제 마음대로 창출하는 그래서 저는 군사 정권 이후에 검사 정권이다. 검사들이 후보의 범죄를 수사를 하지 않거나 수사를 해서 아예 그냥 그 대통령을 선택해버리는 이런 검사 정권이 계속해서 한 저는 30년간 창출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법원이 실제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만 보여주고 자신들이 재판하고자 하는 것만 재판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버리고 이 나라의 정의를 아예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건 대법원이 이렇게 선택적 판결을 하고 선택적 기록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의 가치가 없습니다. 예. 전혀 가치가 없는 대법원이죠. 예.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뭘 그러면 그렇게 비판을 하느냐. 이 부분에서 오늘 조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조서 신청 분석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시환님 조금, 예. 먼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조서에 보면 결정적 하자가 있는데요. 예. 300표 앞에 하셨지 않습니까? 예. 자, 대법원 조서가 오기든, 예, 오기든 아니면 그 실제로 300표가 더 들어있든 간에 이 대법원 조서를 보면 표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조서라고 원고 피고에게 줬습니다. 이미 준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대법원이 법리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고 중앙선관위를 무조건 편들다가 생긴 비극이다. 창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시환님 이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네. 이제 그 대법원 조서라고 이제 그 첫 번째 페이지는 돼 있고요. 여기 이제 그 이때 작성자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법원 사무관 이렇게 있고 대법관 조재현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검증 조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 번째 페이지는 그냥 조서고 두 번째 페이지는 검증 조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제 대법원 조서이지만 이제 이 다음부터 이후의 내용은 주로 검증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가지고 판결을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조시원님 그러면 이제 검증 조서랑선 조서 앞에 검증이 붙었으니까 검증과 관련해서 발생한 내용을
원고 측과 피고 측에 공정하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공식 문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되거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거하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게 이제 이 조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핵심 포인트지 않겠냐 생각되는데 미디어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그 증인 선설하고 아마 증인이 만약에 진술하면 그 이 조서를 남깁니다. 이렇게 남기는데 그 조서를 반드시 나중에 판사들은 이 그 이 진술의 의미 이 의미를 판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검증 조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록된 이 증검증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선거 무효 사유인지 여부를 이 조서의 내용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검증 조서의 내용에 보면 선거 무효라고 볼 만한 내용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냥 예, 선거 무효로 볼 수 있는 사유들은 빼버리고 실제로 논란이 안 될 만한 내용들만 실제로 검증 조서에 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조서 자체가 진실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한다. 그러면 뭐 선거 무효가 아니라 그냥 기각인 거죠. 기각. 그래서 이 검증 조서는 배척돼야 된다. 물론 원고들이 아마 그 당연히 이 검증 조서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겁니다. 아마 수정을 요구할 거고요. 하지만 이 검증 조서 기록된 내용만 보더라도 기각을 위한 최선의 몸부림이 아닌가. 중앙선관위의 몸부림을 대법원이 대신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검증조서 문제를 거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검증조서가 그냥 단순한 검증조서가 아니고 대법관들이 이 엄청난 그런 참극에 해당하는 4.15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일종의 기초작업을 이 마무리하는 것이 또 해당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들 왜 그렇게 검증조서가 시간을 많이 보냅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판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들을 특별 2부의 가장 연장자에 해나가는 그 조재현 대법관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는데 문제는 사실을 기록하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거짓이 태반이고 그냥 아예 봐주기 위한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서 집어넣은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자, 조슈아.